오늘이 4월 30일 그 말일이 되겠는데, 지금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지금 시간 한 11시 정도 되었겠고, 네, 어제는 제가 사전에 예약했던 코로나 19 제4차 접종을 어제 오전 9시에 하고, 네, 뭐 아무런 지금 이상이 없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마저 뭐 비가 조금 내리고 온 비라 뭐 그런지 조금 지금 흐리지만은 굉장히 시원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팔 바람으로 모처럼 네, 이렇게 나섰습니다. 지금 제가 그 하고 다른 일은 앞에 보는 이 화분 있지요. 이 화분에 지금 루드베키아를 여태까지 쭉 심었는데 올해는 루드베키아 대신에 메리골드 공작초하고 그 공작초 사촌하고 막 그런 거를 한번 심어보려고 색다르게 그렇게 이것을 네 갑시다. 한 2년 정도 한 2-3년 정도 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것을 예, 바닥에 있는 흙과 바닥에 있는 이 흙과 섞어가지고 그리고 예, 가져왔지요. 이 화분에 있는 이 흙과 이렇게 섞을 겁니다. 네,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아, 가이드라. 네, 이제는 이 지오릭스라는 토양 살충제하고 잘 섞어 줍니다. 네, 조금씩. 아, 왜 이거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면 좋으냐 하면은, 이렇게 연약한 그 모종을 심어 놓으면은, 여기에 안에서 이 성충들이 자라면서, 예, 그 올라오는 연약한 그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네, 미연에 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토양 살충제가 이게 꼭 필요한 거죠. 네, 이 정도 섞어 놓고, 네, 저 비둘기가 배고프다 점심 먹고 하세요 이라네요. 네, 점심 먹고 해야겠습니다. 대기도 되고, 아, 여러분, 점심 먹고, 네, 다시 시작할게요. 예, 이제 점심을 먹고 벨진대꽃 앞으로 왔습니다. 화분 대신에 앞에 보이는 이 예, 이 형광등의 예, 뚜껑입니다. 예, 형광등 이 뚜껑을 가지고 여기에 화분 대신에 이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화분 대신에 예, 이렇게 앞에다가 예, 둘까 합니다. 이렇게. 보기 싫은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모자라면은 화분으로
대처를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네. 물반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네요. 네, 이제는 보다시피 네, 형광등 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화분 대신에 그리고 돌담 대신에 네, 이렇게 쭉 다 해서 다 하고 저쪽에 이제 모자라서 이것을 모자란 것을 여기 있는 작은 화분을 골라서 저 거름을 넣어가지고 또 나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예. 어제 코로나 예방주사 예, 4차를 맞았거든요. 여기 왼쪽 어깨에 1, 2, 3, 4차 다 맞았습니다. 일부러 예, 오른쪽 손을 좀 위점하려고 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 오전 9시에 맞았다 그랬지요.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만큼 날씨도 지금 살살 들고 진짜 좋네요. 그리고 또 이 일도 이제 끝이 나가고요. 이래저래 좋은 시간입니다. 한 입을 가져놓으면은 가져다 놓으면은 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꽃 모종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정성껏 심으면 됩니다. 오늘 일요일 오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 정도 되겠네요. 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점심을 먹고 네, 심든지 아니면은 다음 어린이날 때 시간을 봐서 심든지 해야겠습니다.